850도의 가열로에서 불덩이처럼 달아오른 금속 부품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제 특성과 또 화학 성분 여러 가지를 다방면으로 완전히 완벽하게 파악을 하고 작업을 수행하여야만 바라고자 하는 기계 특성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시의 의사라고도 하면 딱 맞는 말입니다. 무쇠 같은 46년 열처리 한 길. 김기아 씨는 금속의 수명을 단련하고 연장하는 최고의 명입니다. 창원 국가산단에서 방산 공작기계 자동차 부품을 열처리하는 뚝심의 중소기업 태성 열처리입니다. 기업 부설 연구소장으로 열처리 기술을 전수 중인 김기아 씨는 K방산의 숨은 주역. 육상 자주포와 해상 함포, 전투기 랜딩기어 등 30건이 넘는 열처리 기술로 육해 공군 무기를 국산화한 대한민국 명장입니다. 공군에 들어가는 그 F-16, F-15K 전투기를 비롯해서 뭐 TOG 고등훈련기, 또 민항기에 들어가는 A-340, A-380, 뭐 B-747 등 여기에 들어가는 각종 열처리 방법을 국산화하여 특허도 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K-방산으로 이렇게 위상이 올라갔고. 창원산단이 들어선 1976년. 현대위아 전신 대한중기에서 열처리에 뛰어든 그는 현장 경험과 이론을 접목한 기술로 국가품질 명장, 금속재료 대한민국 명장, 기능 한국인, 한국 신지식인이 된 데 이어 은탑산업훈장, 대통령상까지 받았습니다. 2016년 현대위아 퇴직 후엔 중소기업 기술 전도사가 됐죠. 제가 40 중반 정도 했는데 지금 이제 저희가 마지막인 것 같아요. 열처리 기술을 우리가 익히고 이 뿌리 기술에 관한 특히 열처리에 관한 이 어떤 직업에 대해서 좋은 인식을 심어주고자 하는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큰 도움이 되시죠. 가열과 냉각을 통해 금속의 성질을 개선하는 열처리는 기계공업의 대표 뿌리 기술. 장시간 가열로에서 달군 금속 부품을 기름에 냉각해 담금질하면 더 강한 금속으로 거듭납니다. 뿌리 기술 열처리 기술은 제품의 품질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고부가 가치 기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숙련 기술들도 많은 이 오랜 경험을 가지고 또 많은 실험을 통해서 많이 해보아야만 그에 따른 노하우가 축적이 되고. 금속 종류가 수백 가지지만 불꽃만 봐도 알 만큼 금속의 성질을 훤히 꿰고 있습니다. 그 불꽃 나가는 그 파열하고 길이하고 또 색깔이 짙느냐 얕느냐 어떤 합금 원소가 첨가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를 다 볼 수 있거든요. K8 박격포 포신 강도를 측정 중인데요. 철저한 실험과 검증은 필수. 46년의 숙련 기술과 감각이 총동원됩니다. 현장에서 직접 부딪혀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런 부분들, 이론적인 부분들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뭐 이제 오랜 경력으로 인해서 다들 알고 있으시니까 종사자들한테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숙련 기술인이 아쉬운 사업장과 후배들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달려가 산업 현장 교수로 힘을 보탭니다. 중소기업에서 개발을 할 때는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는데 그 데이터 갖고 하면 이제 저희는 10번 개발할 거를 개발을 도전할 거를 한 번이나 두 번에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은 도움이 되죠. 저 혼자 가지고 있으면 이 사정이 되거든요. 젊은 이런 그 기술인이 또 이 열처리 대표로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걸 보면 제가 여기에 조금이나마 제 노하우와 또 이 도움을 주어서 이 기술이 계속 발전해 갈 수 있는 그런 걸 제가 도움을 주고 싶어가지고. 그동안 책으로 정리한 교본만 10여 권. 그는 여전히 기술을 연마 중입니다. 기술은 끝이 없거든요. 지금도 4차 산업에서 이제 AI로 막 넘어가는 시대지만 기술 앞에서는 한없이 겸손한 자세로 노력하고 공부하고 실험하고 연구를 끝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없이 탐구하고 쉼없이 나누는 것. 김기아 명장의 기술이 빛나는 이유입니다.